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함백산 도깨비가, 강원도 정선군, 화면, 여기가 마당목이라는 곳인데, 수일 전에 여기를 한번 왔다 갔는데, 그때, 이거 제대로 못 보고 왔구나. 이런 생각이 여러분, 들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, 왔습니다. 이왕 보려면은, 다 봐야지. 뭐 중간까지 보고 이러면 아쉬운 마음이 드니까. 자, 여기가, 강원도 산골짜기, 마을인데, 보기보다 골짜기가 굉장히 널찍하다.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옛날에 화전민들이 저 위에 이렇게 많이 사셔서, 화전민촌 뭐 이렇게 불리고 그랬다는데, 자, 이 동네가 마당처럼 넓다 이래 가지고 옛날에 마당목이라 했던 것 같은데, 함백산 도깨비도 한 30년 만에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, 요리로 계속 넘어가면은 결국 금대봉까지도 여러분 갈수 있는 산 줄기가 되겠습니다. 아이고, 날이 더워서. 아따, 구경은 잘 했구만. 자, 함백산 도깨비가 마당목에 요즘에 왔다가 다못 봐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오늘 다시 왔습니다. 오늘 좀 일찍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자, 마당목 구경 오랜만에. 저놈까지 넘어가기 좀 길을 닦으면 좋을 텐데. 요 앞에 빨갛게 있는 건물은 여러분 선왕당 같습니다. 선왕당. 옛날에 요 마당목 사람들이 태백이나 고한 이쪽으로 넘어갈 때, 더워서 꼭 가야겠다. 아이고, 마당목. 이야.
구경을 하면서 내려가야지. 자, 요전에 왔다가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제대로 한번 보기 위해서 정선군 화면 마당목을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야, 여기에 예,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, 여러분? 이 밭에 돌이 저렇게 많았다는 얘기인데, 자, 이 지역 사람들의 삶도 그만큼 그 고달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겠습니다, 여러분. 내려가자 내려가자 마당목을 내려가자 경치춘 정승골 마당목을 내려가자. 옛날에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마당목 저기도 집이 있긴 있네. 차가 있고, 아이고 잘 보이지. 큰일 난다 여기. 아이고, 조심 조심. 자, 시청자 여러분, 일전에 왔을 때. 도깨비가 마당목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요 중간까지 밖에 예, 구경을 못했습니다. 다시 오늘은 자 차가 갈 수 있는 끝까지 예, 가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예, 눈에다 한번 담아봤습니다, 여러분. 예, 여기가 특이하고 아름다운 지역이기는 하지만은. 또 한백산 도깨비 언제 또 여기를 와보겠습니까? 자, 한번 본 김에 후회가 없도록 이왕 보려면은 완벽하게 봐야 되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이거 자, 아름다운 정선. 양쪽에 여러분 이 파란 예, 이것은 여러분 더덕입니다. 더덕. 자, 이 지역 사람들이 예, 다른 농사는 그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더덕을 주로 이렇게 요즘은 예, 많이 심는 것 같습니다. 더덕. 아이고 날도 대단하네 오늘은.
어떻게 생긴 골짜기 때문에 이건가 그거이지. 정성골 탐방.
자, 시청자 여러분, 여기서 뵙겠습니다.